자, 22번 보면 맨 처음에 일단 매니로 시작했어요. 그죠? 매니? 매니는 많은이라는 형용사 아니에요? 멋지와 함께 많은? 많은 사과, 많은 책 이렇게 뒤에 명사를 수식할 때 쓰는데 매니만 달랑 쓰여있으면 이건 대명사로 쓰는 거야. 뭐 매니가 many people, many 뭐 things 등등등. 그 뒤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 중에 many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many leaders가 되겠죠 아마. 그거를 대신에 쓴 겁니다. 보통 우리가 뭐뭐들 중에라는 of가 나오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주어의 수일치를 주로 따지는데 many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죠. 맨 자체가 셀수 있는 많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는 복수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뒤에. 자, 그리고 중간에 I know라는 주어 동사 나온 걸로 봐서 두 문장이죠. 자,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중에 많은 수는 어떤 지도자들 내가 알고 있는 알고 있다라는 목적어 생략되어 있는 목적격. 그 미디어 산업에서 알고 있는 많은 그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are intelligent, capable and honest. 좋은 내용으로 담아놨죠?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but they are leaders. 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of companies 어떤 회사들의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죠. appear. 이때 appear는 나타나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이다. 어때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때 보이는 회사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뭐해 보이느냐? to have Only one purpose.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회사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one purpose가 뭔지 뒤에 콜론 짚고 뒤에 설명이 나왔겠죠? 바로 the single-minded. 하나의 마음. 그럼 한 마음이 한 마음. 자, 단일한 마음이죠. 한 마음의 pursuit.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한 마음의 추구, 무엇의 추구? Short term profit, 단기간의 이익. 당연한 거 아니야? 이익을 얻고 싶은 거겠지.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이익의 한 마음으로 이것을 바란다는 거. 근데 또 shareholder value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에서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그러죠. 주주들의 그 가치,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하나의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내용이 뭐야? 우리가 뭐야? 이득의 추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거냐? 아니나 다를까 뒤에 however라는 중간에 말이 들어가 지금 먼저 해석해서 하지만 나는 믿기에 뭐라고 대디하죠? 주제는 얘기 나왔습니다. 미디어 인더스트리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가 미디어 인더스트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했던 이 미디어 인더스트리는 자 이게 문장에 맨 처음 나왔을 때 얘가 주어입니다. 인더스트리 단수죠. 동사 어디 있습니까? 봤더니 아 여기는 굳이 그런 것도 따질 필요 없네. must act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 이 미디어 인더스트리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와 비교했을 때 then other industries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다른 산업들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장이 지금 되어 있어요. 중간에 선생님 여기 지금 컴마 있는 부분 뺐죠? 이제 거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삽입 때 들어간 삽입 구조, 전치사구. 무엇에 의하여 그것의 the very입니다. its very는 매우가 아니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본성 또는 역할, 바로 우리의 사회와 두 번째는 global culture니까 국제 문화 이러한 영역 속에서의 그들의 본성. 그리고 그들의 바로 그 역할에 의하여 반드시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라는 게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벌써 앞에 나왔어요. 다른 회사들은요, 뭐였어요? short term profit. 뭔가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지금 다룬 거예요. 주제는 주제죠. 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명확히 명시는 안 됐습니다. 자, 할뻔 걷고 특히나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 미디어 인더스트리는 have the free use 공짜 이용이죠. 무엇에? our public airwave랑 우리의 공중파? 전파 그죠? 이곳의 무료 사용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디지털 스펙트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and 또 하나 have most 거의 unlimited 제한이 없는 뭐 무료와 큰 차이가 없죠. 제한이 없는 접근권을 갖고 있다. 무엇에 대한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과
뭐 마음, heart and minds니까 뭐 같은 말이죠. 여기에 뭐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제한이 없는 그러한 접근 허용권을 갖고 있다.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앞에서 언급했던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나와 있는 뭐 unlimited access일 거고 free use of public away 이런 것들이겠죠. 얘네들은요, priceless asset. 아주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 price가 가격인데 less는 가격이 없는 이란 말은 형편없거나 싸구려란 얘기 아니고 소중한, 너무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란 뜻으로 valuable. 그런데 invaluable도 역시 값어치가 많은 뜻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반의어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넌 precious.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less가 붙은 것 중에 worthless는 이거는 정말로 가치 없는 이라는 뜻이 될 거예요. 자, 이러한 이것들은 굉장히 그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제대로 나왔죠. The right to use them. 자, 이때의 right는 권리겠죠. 그것들을 사용할 권리입니다. 뭐 right가 오른쪽 그런 뜻 아니고. 그렇죠? 왜 이렇게 목이 막히지? 이 권리는요, should 반드시, necessarily는 반드시란 말로, 뭐, should도 그 의무를 나타내는 거지만, necessarily도 반드시 carry,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녀야 된다. serious니 뭡니까? 뭔가 진지하고, 그 다음에 long lasting,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을 얘네들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 증진이 아닌 무엇에 대한, 자, public good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the promote, promote 뜻이 뭡니까? 참고로 하나 적어 놓읍시다. promote는, 우리가 알고 있는 promote는 승진시키다. 두 번째, 뭔가를 홍보하다. 세 번째, 우리 여기처럼 뭔가를 그 증진, 촉진, 증진. 요런 단어로도 사용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세 번째 뜻으로. The public good이니까는 공공의 이익을 뭔가 증진시키는 그러한 책임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답은 되게 간단하죠. 우리가 뭐 많이 어디서 봤을 법한. 그러니까 미디어 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해야 되고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